권력에 맞서는 것은 어렵습니다. 큰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맞서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죠. 이상민 의원님의 고뇌와 용기를 존경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 민주당과 달리 개딸 전체주의가 주류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이 나라와 동료 시민들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용기를 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와 우리 당 동료들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이상민 의원님과 저 그리고 우리 동료 당원 지지자들이 모든 이슈에서의 생각들이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킨다는 우리 당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품격 있게 토론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이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다양한 흥미로운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강해지고 유능해지고 이 나라와 동료 시민의 삶과 미래를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불굴의 정신력에서 이상민 의원님과 공통점을 가진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말입니다. 단순히 다선 의원 한 명이 당을 옮긴 것이 아닙니다. 이상민 의원님의 용기와 경륜으로 우리는 개딸 전체주의가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상민 의원님과 함께 길을 만들겠습니다. 한 가지 진짜 중요한 말이 남았습니다. 이상민 의원님의 결단을 지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충청의 지지자분들께 정말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이상민 의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우리 비대위원장님께서 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우리 집권 여당의 비대위에 제가 이렇게 자리에 앉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또 가문의 영광이고요.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걱정도 많았습니다. 또 주위에서는 그러지 마라 만류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반대 뭐 여러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 라고 저 자신은 이렇게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그동안 TV 뉴스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하고 설전을 벌이면서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민주당에 있다 보니까 한 위원장님에 대한 뭐 이렇게 좋은 뭐 일일이 다 열받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만 사실은 엊그제 한 위원장님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자리를 한 시간 남짓 이렇게 대화를 사실 식사도 거의 못할 정도로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저는 공감을 넘어서서 의기투합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 정들었던 친구를 만났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었고 오히려 그동안 이렇게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하신 말씀에 저한테는 큰 울림으로 왔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또 그 이후 정권 재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 당장 이번 총선에 국민의힘이 원내 일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반이. 그러려면 정말 분발하고 또 지금의 많은 부족한 점 또 결함 있는 점 이걸 빨리 보완해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원내 일당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의 3년 임기가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서 결국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국가의 발전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오늘 하고 오신 넥타이처럼 국민의힘과 더 따뜻한 마음으로